코스닥이 700선을 돌파하는 랠리가 펼쳐지면서 천억 원대 코스닥 부자가 줄지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천억 원대 주식값 부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64명에 이릅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코스닥이 연일 700선을 돌파하며 거침없이 상승합니다. 덕분에 연초만 해도 46명이었던 천억 원대 코스닥 부자가 4개월 만에 6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의 주식 자산은 올해 들어서 2조 3천억 원 불어났습니다. 김판길 산성 LNS 회장의 주식은 현재 3,718억 원, 연초보다 4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4개월 만에 주식 자산이 곱절로 늘어난 코스닥 부호도 줄을 잇습니다. 김대영 슈피겐코리아 대표의 주식 자산은 연초보다 2배 넘게 올라 5,955억 원으로 코스닥 부자 순위 10위에서 4위까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한성호 FNC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주식 평가액도 2배가량 늘어나 엔터테인먼트 업계 세 번째 주식 부자가 됐습니다. 코스닥 부자 1위는 여전히 김범수 다음 카카오 이사회 의장입니다. 김 의장의 주식 자산은 연초보다 17% 줄어들었지만 1조 4,398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